딸들 때문에 이혼하는 거, 그리고 못 사는 거 저는 은근히 많이 봤어요.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집안이 다 이제 몰락을 하는 거죠. 결혼 생활 엄청 중요하네요. 엄청 중요해요. 뭐 이런 경우 이제 뭐 돌연변이가 혹시 있나? 피디님, 여자친구가 있잖아요. 여자친구랑 결혼할 거죠? 할 거죠. 그럼 여자친구 집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? 대략적으로만 알고. 그럼 이 결혼을 할 때 배우자가 될 사람에 대해서 집안에 대해서 꼭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? 막 깐깐하게 보지 않는데 상대측 부모님의 인성이 제일 중요한 거 인성. 같아요. 인성이 뭐 될 수도 있죠. 피디님은요? 뻔하게 뭐라 하실 것 같은데. 아니 이게 또... 압구정은 참 일관됐어요. 막내는요? 아직 애기라. 아직 애기라. 우리 왕피디님은요? 저도 인성? 같이 살아야 돼요. 인성. 결혼을 할 때 집안을 꼭 따져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. 왜냐면 저는 이제 여러 사례들을 보잖아요.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. 네 가지나 있다고요? 그렇습니다. 이건 무조건 봐야 돼요. 그러니까 이거를 잘 체크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부터 얘기할게요. 그 집안의 종교와 제사 문화입니다. 어떨 것 같아요? 중요할 것 같죠? 일례로 재혼회원 중에 여자가 기독교, 남자가 무교였는데 연애할 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연애한 거야. 결혼을 딱 했는데 이 집안의 제사가 5개예요. 제사할 때마다 여자가 절을 안 해. 기독교였기 때문에 시아버지하고 계속 마찰이는 거야. 왜 절을 안 하냐. 절을 해라. 아버님 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. 저는 제사는 솔직히 싫습니다.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. 그렇다 보니까 제사할 때마다 분란이 일으켜져서요. 결혼 3년 만에 파경에 이르렀죠. 되게 중요해요. 되게 어려운데 종교의 자유도 어떻게 막 강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. 강제할 수 없죠. 그러니까 이런 거야. 예를 들면 내가 불교고 내가 기독교야. 둘이 만났어요. 그럼 각자 종교를 그냥 존중해주고 서로 터치를 안 하면 상관이 없지만 한쪽에서 거기 그만둬. 내 종교로 옮겨. 이러거나 강요를 해버리거나 이래버리면요. 유지할 수가 없어요. 종교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. 절대적이에요. 제 아는 사람도 한쪽이 기독교였는데 네. 반대쪽 집안이 불교여가지고 바꾼 적 있어요? 아니요. 바꾼 건 아니고 네.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좀 밉보였다고 그러니까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. 왜냐면 그 또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있는 거잖아요. 사상이잖아. 사상. 그걸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종교는 무조건 중요합니다.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 쪽을 만나는 게 가장 좋기는 하고요. 내가 워낙 뭐 아주 심한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면 뭐 무교까지도 수용하시는 것도 좋긴 한데 집안 대대로 기독교인 집안은 같은 종교의 분을 만나는 게 조금 더 마찰이 없는 것 같아요. 결혼 생활 엄청 중요하네요. 엄청 중요해요. 왜냐면 나는 무교고 내 와이프는 기독교야. 나는 집에서 주말에 애들하고 뭐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은데 와이프는 주말마다 교회를 가자 그래. 난 너무 괴로워 이게. 그럴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뭐 11조 같은 것도 해야 되잖아요. 저 아시는 분은 이제 와이프가 11조를 한다고 해서 월급에 이제 몇 프로를 떼서 내시더라고요. 그거에 대한 불만도 엄청 많으시더라고요. 그 꼴을 봐줘야 돼. 그러니까 내 와이프가 기독교에도 뭐 갔다가 11조를 내든 뭘 하든 그냥 아예 모른 척하고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이해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이것 때문에 헤어지신 분들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확인해야 됩니다. 두 번째입니다. 그 집안 사람들의 인성입니다. 부모님 무조건 인성 봐야 되는 건 맞고요. 그 집안의 형제들. 형제들 때문에 이혼하는 거 그리고 못 사는 거 저는 은근히 많이 봤어요. 제 아는 지인도 왜 예전에 엄마들 시집살이 엄청 하잖아. 뭐 시누들한테 그죠? 그런 분들 보면은 막 우울병 오고 막 이런단 말이야. 진짜 힘들어요. 그래서 막 시누 많은 집은 해주지 마세요. 너무 간섭이 심하거나 너무 잔소리가 심하거나 뭐 이런 집안은 사실 힘들죠. 이런 경우도 있어요. 뭐 사례 같은 거 보면은 그 집안에 처남이 있는데 처남이 집안에서 일을 안 해. 무직이야. 근데 사업한다 합시고 계속 돈을 갖다 쓰는 거지.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장인 장모가 해주다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자기 뭐 누나한테까지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돈을 줘서 그 집안까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저는 봤어요. 그래서 그 집안의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형제 간의 관계 우애도 되게 중요해요. 예를 들어 여동생이 있으면 여동생이 오빠를 존중해주는지 뭐 남동생이 있으면 남동생이 형으로 존중을 해주는지 이런 여부도 봐야 되고 요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. 남자 형제가 둘이면 큰 형의 와이프와 작은 아들의 와이프가 서로 안 보고 사는 케이스도 전 정말 많이 봤어요. 서로 또 경쟁하더라고요. 저 아는 언니도 안 보더라고요. 안 맞으니까. 남이잖아, 남남. 그렇게 해서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전 봤습니다. 그래서 이런 가족 관계도 되게 중요해요. 세 번째입니다. 가족의 채무입니다. 빚까지 봐야 한다고요. 부모님의 빚 혹은 형제의 빚이 내 배우자에게 왔을 수 있잖아요. 근데 그 결혼할 때
말 안 하고 하시는 케이스도 있을 거야. 굳이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. 언젠가는 알게 되잖아요. 그렇게 하다 보면 둘 다 못 사는 거죠, 이게. 채무를 계속 안고 가는 거는. 말 안 하고 결혼하는 거는 사기 결혼은 아닌가요? 비슷한 거죠. 말을 안 하는 거니까. 왜냐면 나한테까지 굳이 피해가 오지 않고 거기 선에서 끝내면 상관이 없는데 배우자가 하다 하다 못해서 이제 못 막으면 그게 이제 집안까지 오는 거잖아요. 근데 우리도 자식이 있고 우리 가족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걸 침범해버리면 가족이 같이 몰락하는 거 아닐까요? 근데 하라 하면은 이런 빚 정도는 감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닌가요? 감안하고 살 수 있는데 이것도 제 주변 지인의 사례인데 이제 집이 되게 부자인데 형제가 다섯 명 정도 있어요. 땅을 다 나눠줬어 이분이 가족들한테 뭐 5천평 5천평 5천평씩 나눠줬는데 이게 다 공동명의로 되다 보니까 뭐 여기 중에 셋째 딸이 이 땅을 팔아가지고 사기를 당한 거죠. 나머지 다 엮여있던 게 이제 세금으로 인해서 다 폭탄을 맞은 거예요.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집안이 다 이제 몰락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다섯 가족이 다 몰락하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.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. 특히 뭐 공동으로 뭐가 있다거나 이러면은 꼭 이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결혼 전에 뭔가 이거를 분리를 좀 시켜놓던가 빚도 좀 분리를 시켜놓던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. 끌고 오지 않는 거 결혼 생활까지. 근데 부모님의 채무를 어떻게 하세요? 물어보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요? 부모님의 빚이 있는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.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면 내가 감당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. 그리고 어떻게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. 예를 들어 한 1, 2년이면 끝날 빚이야. 그런 거는 좀 이해해 줄 수 있잖아. 2년이면 끝나. 근데 그게 아니라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. 그럴 수도 있는 거고. 직장만의 빚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? 내 배우자의 직장 그거는 빚이 포함이 안 되죠. 그건 어차피 둘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같이 갚아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배우 부자 외에 부모님의 빚까지는 내가 짊어질 수는 없잖아 사실은. 이게 좀 꺼려지기는 하지만 길게 봤을 땐 좋아요. 뭐 예를 들어 결혼을 해서 시부모님하고 한 10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빚이 졌어. 그건 내가 살고 있는 동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같이 감당할 수 있지만 결혼하기 전부터 이렇게 빚을 안고 오는 거는 힘들지 않을까요? 네 번째입니다. 저번에도 제가 뭐 이것만 따로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요. 부모님의 노후 대비 문제입니다. 노후 대비 문제라 그래서 제가 뭐 이제 부모님의 연금이 보험이나 이런 걸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보시고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 또 어떤 분들도 현실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다고 결혼을 못한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. 모든 걸 공유를 하고 그 사정에 맞게끔 계획을 짜서 결혼을 하라는 거지 대부분 노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많죠. 당연히 그럼 다 결혼 세상 사람들 못하게요?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. 모르고 나중에 닥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거라고 생각해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. 그 외에도 이거는 반드시 뭐 확인해야 될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거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. 집안의 병명 유전으로 내려오는 뭐 병력들이 있는지. 제 지인 중에 뭐 이모가 4명인데 이모 3명이 뭐 암으로 돌아가셨거나 그러면 이제 집안의 암병력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좀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알고는 있어야 되고 이것도 대책을 해야 되니까. 아니,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? 봐봐 내가 배우자를 얻었는데 평생 건강하게 안 살고 싶어요. 배우자가 아픈 것만큼 진짜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. 건강이 최고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강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경우에서 뭐 돌연변이가 혹시 있나 집안 내력에 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도 확인하시는 아버님, 어머님들도 계세요. 예전 분들은 왜냐면 그게 또 유전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여쭤보시는 분들도 가끔은 계십니다. 그래서 이런 병력이 있으면 걸르라는 뜻이 또 아니고요. 아니, 사랑하는데 뭐 병력이 있다고 뭐 그 사람이 다 아픈 건 아니니까 그래도 미리 알고는 있어야 대비할 수도 있고 뭐 음식이라도 조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. 네, 오늘은 결혼하는 상대의 집안을 반드시 따져봐야 되는 조건 한 4가지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. 지금 혹시 결혼을 고민 중이거나 내 옆에 짝이 있는 분들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할 수는 없을 거예요. 분명히. 근데 이 4가지 조건 중에서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조건들을 좀 가져가시고 이것만큼은 내가 안 되겠다 싶다 하시는 것들은 좀 선택을 잘 하셔서 현명한 결혼을 하시길 바랍니다.